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제자들이 그냥 두 간다고 하실 때, 그 주님의 그 안쓰러우신 마음, 마치 그 전쟁터에서 부자가 같이 그 싸우다가 아버지가 후방으로 나올 때 자식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고아라는 말씀하셨어요. 고아. 고아는 참 불쌍하죠. 성경에 고아, 과부를 지금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고아 과부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이렇게 약자들의 그 보호자가 되시는 이런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 계신, 그래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는 고아 같은 버려진 상태라고 보신 거죠.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올걸 말씀해. 주님 이제 이후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그때 성령 보내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고아가 아니죠. 예. 함께 보호자가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준 분이 계시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인자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훌륭한 배려죠. 우리끼리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를 돌아보시도록 이렇게 그 해주시는 이러한, 예, 주님의 깊으신 배려. 성령님 이런 배려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죠? 성령이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고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를 우리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이후부터는 세상에 주님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 제자들만 만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세상은 주님 본 거예요. 그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이상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대하셨죠. 그걸 말씀한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부활하셔 찾아오시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날 저녁에 그 다락방으로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놀라운 장면이죠. 제자들이 주님한테 찾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주님 편에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뵐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요, 주님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면,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라가고 싶은 이런 분이었어요.
감옥도 같이 가고 싶은 분이어서 이렇게 존경하는 이렇게 경외하는 분이셨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비겁함을 나타냈는데 근데 이런 사람 주님이 비겁하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비시고 손거리로 보이셔서 주님 정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후로 제자는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제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 도망갔는데 그 이후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아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을 죽인 유대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성령님이 이제 오신 이후를 가리키는 거죠. 그날 성령이 오신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제자들과 믿지 않는 확연하게 그 구별이 생긴 거죠. 구분이 생긴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이 주님 믿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주님 믿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이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서 그 모든 신앙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안에란 말은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책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요. 연합된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내가 사형당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형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인 것은 나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또 부활하셨을 때도 나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이제 상받을 죄인의 그 영역으로부터 이제 사형을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저는 이제 그 세상 안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그 지체가 많으나 다 한 몸인 것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잖아요. 그 몸에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있어요. 이 지체 합쳐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내장과 이것이 합쳐서 나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 몸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이 몸에 몸이 되어 있고 머리에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몸이고 주님은 머리 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서로 돕잖아요. 손이 발을 돕고 눈이 이 온몸을 돕잖아요. 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 위해서 있는 거.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들 돕기 위해서. 눈이 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존재가 안나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에서 우리 통해서 사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친밀한 관계에서 살면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남편 아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이 남편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잘 듣기 원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 사랑하면 이 아내를 아끼고 돌아보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순종을 이렇게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주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부르신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약도를 다 주고 따라오신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내 본토 아비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그러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갈 때 한 동네 가면 또 다음 동네를 안내하시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한 스텝 한 스텝 보내주신 거예요. 한 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여준 그 이 분량을 잘 걸어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주님이 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다 보고 가지 않아요. 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가는 길에 어려운 그 길이 있다면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렇게 순종할 때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주님이 종종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격려하시고 재확인해 주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럼 롯한테는 안 나타나세요. 롯도 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게 나를 나타낸다. 굉장히 놀라운 그 삶의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삶. 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주님도 좋아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대부분일 거예요. 순종해 살면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심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셔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사람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의 목숨을 버리게 맞다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네 품을 공경하라. 공경하면 주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죠. 15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이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이 가리라. 하나님 이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 한다는 말은 그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내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8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할 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29절 보세요. 29절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하신 이유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이 있으면 내 사랑에 가한다.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받게 되는 거다. 순종할 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이라는 삶. 그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순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순종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그 좋아지고 또 주님 마음이 좋아지시고 아버지 마음이 좋아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도 좋아지고 순종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본을 받기 원하게 되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22절에 보면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대답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구함께 하리라. 왜 세상한테는 안 나타내 주십니까? 했을 때 그 대답에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뚜렷한 증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21절 24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21절과 24절의 말씀. 27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25, 26절은 아까 성령님이 저 안에서 얘기할 때 받은 말씀이고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 이 떠나가시면서 평안을 주고 하셔서 평안. 내가 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 주님이 누리신 평안은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신 거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이 그 향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불화 가운데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과 이 불화 상태가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죠. 평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그 지금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호스피스에 지금 돌아가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감명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그 죽음을 앞두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평안한 이 평안한 그 음성이 이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조금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자기 연민에 빠져 그러지 않고 아주 보통대와 같이 이렇게 평안함을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감명스러웠고 또 하나는 평안함 또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겸손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참 나는 거기 비하면 내가 상당히 사막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훌륭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이 환난 중에도 그런 이 그 고통 중에도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안정된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감동스러웠고 주님 주신 평안이 이런 거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평안은요, 우리의 생각, 이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바울과 이제 저 신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많이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찬송 부르잖아요. 신의 많은 찬송 불러요. 이 평안은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평안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침해하는 이 평안은 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 읽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을 우리가 추구했으니까 이 평안한 모습이 좋은 간증이죠. 이 평안을 나타내는 게 그시대에 좋은 간증입니다. 평안.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점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좋은 인상을 주고 평안을 끼치고 우리 평안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그런 건데 예, 주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죠.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다. 또 그런 점에서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않은데 성령이 주신 평안은 순수한 거죠. 순수한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살면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고 오겠다.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소 예배를 가고 가서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주님이 가셨다, 데려오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구체적인 약속이고. 너희가 이거 들었거니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크다는 말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크고 작은 게 없고요. 동등하다. 너 아버지 하나인데,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구속을 위해 낮추고 오셨을 때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로 취하셔서 아버지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원래는 동등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거다. 아버지 간다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기뻐했을 거다 그런 말이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려 함이라. 실제상에 바로 이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한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죠. 그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 마귀는 이 주님한테 흠잡을 수가 없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한 대로 한다. 그게 사랑의 표시거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알게 하려 함이라 함이로라. 주님이 아버지 끔찍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주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아드님이시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그 이야기했을 정도로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 주님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자석하지만 굉장히 훌륭하겠죠. 주님을 사랑한다. 예, 사랑하면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의 말씀을 존중해 이고 순종하는. 예,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걸 볼 때 예,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 하는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사랑이 그 있다면 예, 순복하는 삶 이런 삶이 예, 많이 보일 텐데 이제 그런 게 예, 희귀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4장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14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제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본인은 이 십자가 앞에 두고 많은 마음의 번민이 있지만은 그걸 뒤로 하고 제자들만 생각하시는 이 주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이 얼마나 이 훌륭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어려우신 중에 제자들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보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놀라운 필요한 일을 다 해주시고 떠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찌 주께서 이렇게 자비하시고 인자로우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지금 일일이 기억하사 축복해 주셔서 주께서 제자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각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